뭘 해야 된다는 걸 다 모아봤더니 영어는 네이티브 발음을 하면서 수학은 중학교 거를 선행학습을 하고 뭐 코딩을 하고 뭐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이거를 가르치지 못할 때 드는 그 자괴감과 미안함, 죄책감 항상 이렇게 인생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다고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신 경제학자신데 대한민국 학부모님들께 꼭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경제학 분야 자체가 교육을 연구하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2016년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취업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근데 이게 특정 이 학생들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이 교육 과정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지도를 받고 자녀 양육을 받았으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전달을 드릴까 하다가 가장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시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내신 책 이름이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 뭐라고요? 학부모님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싶으셨던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메인 메시지를 딱 하나만 꼽자면 이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의 최종 목표가 우리 아이들이 성인으로서 독립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최종 산출물에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최근 20대 청년, 30대 초반 청년들이 아예 구직을 포기했다는 최근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이행 과정에 매끄럽지가 않은데 그 이행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 심리적인 맷집 이런 부분이 초중고, 뭐 심지어 유치원부터 이렇게 배양이 돼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좋은 교육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희 한국의 교육 체제가 아무래도 대학 입시에 모든 게 방점을 찍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중고를 거치면서 저희가 뭐 에세이를 미국처럼 아니면 유럽의 좋은 학교들처럼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에세이를 쓰고 발표하고 뭐 협업을 하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상. 근데 그러면 이 받지 못한 배양하지 못한 능력들을 대학에 와서 갑자기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럴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늦은 감이 상당 부분 있고요. 이 부분이 그 공교육 체계에서 잘 배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모든 잘 이행할 수 없는 능력 부족의 부분이 그 아이들, 대학생, 대학원생 또 그 대학생, 대학원생을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이 감당하시는 구조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감당한다는 의미는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심리적인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뭐 요즘에 대부분은 경제력이 없어서 당장 고생한다기보다는 아무도 사회에서 나를 원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정서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이 학생들에게 주고 또 이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지금 이 부분의 필요성,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인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입시를 강조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부모님도 휩쓸려가고 있고 그 부분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 다 같이 대학을 얘기를 해준다. 이 측면에서 그렇다면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정부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샤프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시스템이 A라는 방향으로 가 있는데 혼자만 A가 아닌 걸 가는 거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교육 시스템이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이 공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를 빼서 아니면 나만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한국적 교육 시스템에서 이른바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대학 입시까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뭐 쿼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부분 뭐 1% 미만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 99%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뭐 본의 아니게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아쉬움, 아쉬움보다는 솔직히
피해를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열심히 하라고는 하지만 그 1% 안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또 일찍부터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 부모님 부모님 본인 자체가 아 뭔가 우리 아이가 잘하지 못한다, 실패할 것 같다, 최소한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드시면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아이도 느끼게 되고 또 부모님이 그렇지 않으셔도 이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한국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무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동질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설령 주위에서 조금 애가 어렵지 않냐라는 말씀을 들으셔도 결국에 최종 종착지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지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가 목표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염두를 두시면 걱정하는 마음이 드셔도 결국에는 뭐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뭐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모님께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시면 또 자녀들도 상대적으로 또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교수님의 경험담이 축적돼서 이런 생각이 더 강화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다가 2016년도에 오셨죠. 그다음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는 학생 부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의 민낯, 고민들 네.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국제대학원에 오기 전에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제가 부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국에서는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을 예, 네.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아까 말씀드린 1% 안에 드는 그렇죠. 친구들을 네. 만나는데 심지어 이 학생들조차도 적지 않은 수가 그 취업과 관련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자주 접하는 두 가지 문제 유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지대진작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른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쉽게 말하면 만만해 보인다는 커리어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복무했던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공기업 입사 준비를 한다. 뭐 대기업 입사 준비를 한다.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뭐 저희 편집장님 바로 느끼시지만 이게 전혀 쉬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1% 안에 드는 애들한테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주위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뭐 대기업 준비를 한다, 입사 준비를 한다 이러니까 그냥 휩쓸려서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문제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뭐 금융공기업 이런 데도 요새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았다고 다 붙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뭐 기자도 네. 마찬가지시고요. 그거는 이제 1차 관문이고 1차 관문을 통과해서 2차, 3차를 가면서 내가 이 지원한 이 직종에 얼마만큼의 전문성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주위에서 많이 하고 내 정도 나의 전공에 내 정도 스펙이면 그 뭐 특정 대기업을 갈 수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하면 그 마지막 단에 그 높은 경쟁을 뚫고 갈 때까지 필요한 그 마지막 열심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추진력에서. 그럼요. 그러면 예. 교수님 보셨을 때 그 추진력은 진로에 대한 확고한 생각, 준비 과정 이거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게 본인이 뭐를 좋아하고 근데 저희가 좋아하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 1, 2, 3, 4 정도 예. 있고 이 정도면 내가 한번 내 커리어를 걸어볼 수 있겠다.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하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책임성을 느끼는 게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은 부모님들이 직업과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대학에 더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라 대학과 직업은 그렇게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과 직업이 같이 간다는 것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청자로 계시는 부모님들도 이미 본인이 대학에 오셨다가 취업을 하실 때 좀 잘 안 맞는 거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근데 예, 예. 근데 본인이 학교에 있다가 대학교에 있다가 이게 취업을 하실 그 상황보다 지금은 그 간격이 훨씬 더 멀어지고 앞으로 더 멀어질 겁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구조입니다. 저희가 한국이란 나라가 뭐 지금 최근에는 저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놀라운 정도로 계속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나라고 지금 현재 GDP 10대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DP 10대 강국이라는 말이 우리 아이 교육, 직업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한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직장,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능력이 예전 20년 전 부모님들, 20년 전 아니면 저같이 뭐 30년 전과는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라가 발전하는 거는 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육 제도가 초중고 대학교를 영위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갖출 수 있는 능력치가 한국이라는 이 발전된 나라가 요구하는 능력치보다 적은 수준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좀 국영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것도 좀 잘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국영수도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간극이 경제 민간은 막 발전하는데 이게 초중고 대학교까지는 계속 이게 여기 머무니까 네. 설령 이 안에서 잘한다는 친구들조차도 이 간극이 지금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대학 입시를 못 하는 게 취업에 좋다 이 말씀은 전혀 아니지만 대학 입시에 잘했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거는 아주 예전에 끝난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개인적인 측면, 뭐 학생 입장에서 측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자리에서 능력이 있다는 입증이 되어야 취업이 되든지 창업을 해도 그렇죠. 펀딩을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능력이 있다는 게 무언가를 저희가 이제 부모님 입장, 우리 아이 입장을 조금만 벗어나셔갖고 그냥 일반 개인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대부분 또 직장 경험이 뭐 현재 직장에 다니시거나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수학 문제 잘 푸는 애가 일을 잘하던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죠. 뭐 특정돼 나온 애들이 일을 잘하나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저희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아이한테 그 특정대에 못 갔다고 너는 실패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십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대 나온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특정 진로를 나온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는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상. 네. 근데 그 수학 문제를 잘 풀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종은 굉장히 적은 직종입니다. 뭐 대학 입시까지 막 배양한 능력이 지금 실제치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모님 자체도 상식으로는 아시는데 이 아이를 볼 때는 그걸 잊는 경향이 있으시고요. 요즘에 취업이 너무 어렵고 나와서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자기의 밥벌이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네네. 일찍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학벌이라도 어느 정도 되면 확률이라도 확률 게임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확률이라도 좀 네네. 늦지 않을까. 네.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선택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경제에서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달리면 안 달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데 내 아이가 달리면 내 아이가 1등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뛰면 뭐 똑같이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패배주의감을 느끼시라 아니면은 남이 다 뛰고 있는데 우리 애가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게 남들이 다 뛰어서 내 아이가 뛰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인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내 아이가 뛸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3자가 말씀을 드리면 자기 애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제가 교수고 뭐 경제학자긴 하지만 실제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지도를 하고 얘네들 취업할 때 제가 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끝단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들이 잘 보시지 못하는 부분 왜냐면 자식은 자기 자식밖에 못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명의 학생들을 보니까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아시면 내 아이가 지금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괜찮다라는 이제 착각에 빠지시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끝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네. 학생들 이렇게 스펙이 좋은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이셨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 싶다. 맞습니다. 그 일을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이제 자각이 없으면 일을 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잘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잘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도한 학생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학력이 이른바 좋다는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공도 차이가 있고 학교도 차이가 있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른바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뭐 삼각함수, 뭐 인수분해 이런 수학을 잘하는 게 학력이랑 비례하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또 그런 면에서 능력이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재테크를 가르치셔 갖고 경제를 보는 눈이 정말 비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한국적 정서상 잘 알지 못하는 네네. 커리어에 있으나 능력이 있으신 분들,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그 중간 징검다리만 좀 잘 찾고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면 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테니스 선수 중에 유명한 분이 로저 페더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머님이 테니스 코치셨어요. 전직에. 근데 처음에 어렸을 때 이제 당연히 아들이 소질이 있나 해서 테니스를 가르쳤는데 너무 테니스를 이상하게 쳐서 도저히 내 아들이지만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분이 테니스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 스포츠 종목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 10개 넘게를 다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아 다시 보니까 나는 테니스가 맞는 것 같다 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기량을 발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로저 페더러 선수 한 명의 케이스가 아니고 이런 경우를 이제 탐색을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을 짧게 한 다음에 아 나는 이게 맞고 이게 안 맞은데 예전엔 싫은 줄 알았는데 다 경험해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내가 강점이 있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거였다 이러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탐색 과정을 부모님께서 자녀와 같이 해주시면 그럼 그러면은 뭐 설령 아이가 나랑 적성이 다르더라도 그 탐색 과정에서 아이의 적성을 찾아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 살다 보면 이게 또 적성이 발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른바 무난한 경우는 너무 싫은 것만 안 하고 그냥 적당한 것 중에 고르면 어느 것도 잘할 수 있거든요. 속아내는 방식. 맞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 뭐 위대한 사람들은 아, 난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했다. 뭐 패셔넷하다. 뭐 이런 거 열정이 있어서 이걸 한다. 이런 나레이션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기업가가 되셨을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뭐 A 부서에 가서 영업을 하나, B 부서에 가서 행정무를 하나 대부분은 다 비슷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A인지 B인지 C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일단 1, 2, 3, A, B, C 중에 뭐 대충 괜찮다 그러면 A든 B든 C든 일단 하나 시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이를 지도하실 때도 너의 적성을 모르겠으니까 계속 탐구해보자 라고 부모님께서 기다리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전략적인 탐색을 해보신 다음에는 결단을 아이와 함께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자녀 교육할 때 투자 수익률을 좀 생각해라 이런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 그 투자 수익률이라는 말을 좀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고 딱딱하게 들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객관적인 개념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워낙에 이 공포 마케팅, 사교육, 또 부모님들 맘카페 이런 데서 너무 뭘 해야 된다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는 걸 다 모아봤더니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어린애가 영어는 네이티브 발음을 하면서 수학은 중학교 거를 선행학습을 하고 뭐 코딩을 하고 뭐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데이터 분석하고 코딩하는 사람인데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는 게 필요하지도 않고요. 나중에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본인 분야가 아니시면 저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딩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또 그 상황에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혹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고민이 되시고 네네.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이거를 가르치지 못할 때 드는 그 자괴감과 죄책감 있죠. 이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이렇게 인생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다고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한테도 좋지 않고 부모님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근데 이제 투자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교 때 C 언어를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이 아이가 대학교 갈 때 C 언어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자란 세대조차도 그 독립적인 사고, 뭐 비판적인 사고, 학습 능력 이런 거를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 나 잘 모르겠는데 입시학원에서 A라는 게 좋대 하고 A를 가고 이런 결단을 하시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입시학원 A는 우리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수영 교수님의 조언이 입시로 인해 놓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